자, 오늘은 저희가 수원으로 이제 촬영을 가기로 했는데 모이는 시간이 12시에 모이기로 했어요. 12시. 근데 지금 현재 12시는 지났어요. 원신이랑 저만 와 있는데 뭐 어디 갈 때마다 맨날 늦어. 만약에 늦었을 때 얘네들이 어떤 핑계를 대는지, 어떻게 지금 이거를 말도 안 되게 빠져나가는지 한번 볼 건데, 지금 나 이게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진짜로. 이게 제가 예상하는데 지민이는 빵 오자마자 또 막 지가 적반하장 막 이게 소리칠 거고, 진한이는 와 나 억울해할 것 같아. 나 원래 맨날 진짜 뭐 나 진짜 잘 지키는데 오늘만 늦었다 뭐 그럴 것 같아. 그 준영이는 뭐 늘 걔는 제 시간에 오면 오히려 더 소름 끼치는 애기 때문에 얘네들이 오자마자 어떻게 하는지, 지금 5, 6년 동안 늦어서 한 번도 미안하다는 소리를 들은 적 없어. 근데 미안하다는 소리를 하면 나는 녹아내리겠지만 백방 미안하다는 소리를 할 새끼는 한 명도 없어. 바로바로 바로 오면 시간과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서 뛰어오죠? 분명 억울해합니다. 분명 돼 있네요. 이거 오시죠. 일단 오세요. 지금 사태 파악 중. 오시고. 뭐야? 지금 뭔가 얼굴에 억울함이 가득하신 것 같은데. 뭔데? 왜 찍고 있어? 지금 현재 시간이. 시간이요? 저희가 이제 12시에 모여서 이제 가기로 했어요. 저희 언제 12시에 모여서 가기로 했어요? 수원에서 1시에 모이기로 했지. 그러니까 지금 가도 수원에서 1시 안 늦어요. 제가 시속 280으로 가는데 어떻게 늦어요, 수원까지. 아니, 시속 280. 지금 뭐 일찍 가주길 바래 하시는 거예요? 뭐 비행기 탑니까? 아,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투표 안 하셨잖아요. 저 사전 투표했습니다. 그쵸? 참된 시민인데 네. 사전 투표를 하셨잖아요. 예. 네. 저는 투표를 하고, 아, 수원 가면 이제 한시 되겠다. 왜냐면은 제가 찍어봤는데 50분 걸리더라고요. 네. 수원까지 50분이면 내가 280 정도 밟으니까 그 25분이면 도착하겠다 해서 저는 투표를 하고 온 거죠. 이거, 왜 이거 조금 지사한 거 아닌가요? 사무실에서 12시까지 모여라고 했던 그런 말도 없었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제일 억울한 거 아닌가요? 봤죠? 그대로 이렇게 되면 제가 제일 억울한 거 아닌가요? 저는 항상 맞아요! 아니 그거야 계속 얘기하세요. 앞으로 투표 안 합니다 저. 다음 대선부터 저 투표 안 합니다. 투표 안 하고 저 그냥 출근 시간을 맞추겠습니다. 제가 이러면 말했죠. 되나요? 제가 여태까지 실생활을 봤을 때 지난해 억울해 할 거라고 제가 말했죠. 저는 투표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니 이렇게 하면 나는 뭐가 됩니까? 아니 6분 일찍 나와서 투표를 하고 오면 되니까. 아니 그리고 형이 먼저 씻었잖아. 내가 먼저 씻으려고 했는데. 저 씻을 때 자고 있었잖아요. 뭔 소리예요? 저 11시에 알람 맞춰놓고 일어났는데. 근데 늘 지난이는 안 늦는 건데 오늘 늦어서 이렇게 억울해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지민 준영 보세요. 이제 적반하장이 뭔지 여러분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괜찮나요? 예? 수원 1시까지인데 분명히 지민이 준영이 한 12시 30분 40분 돼야지 올 텐데. 아니 지금 뭐 곧 오겠죠. 지금 현재 12시 14분인데 지금 저기서 김지민 씨가 오고 있습니다. 저 보세요 지금 저거. 예? 뭐 어디가 리더가 예? 지금 못하네. 뭐 타야 되냐고. 아니, 몇 시야 지금? 아 커피 심부름 시켜 늦은 거잖아. 난 커피를 안 했는데 무슨 커피 심부름? 뭐? 안녕하세요. 아니, 에? 뭐 갈 때마다 그래도 오늘 좀 적게 늦긴 했네. 근데 14분 15분씩 미리 12시 도착해서 커피 시키는데 15분 맥도날드 얼마나 바쁜지 알아 지금. 아, 이거야? 저봐요 저 미친 새끼야. 죽어야 돼? 박중앙은 왔겠어? 안 온대? 오겠지. 이게 뭐야? 아니 커피를 안 먹는데 무슨 아니 커피를 안 먹는데 무슨 얘는 뭐라 하는지 알아요? 얘 늦어서 맨날 뭐라 하면 형도 쿡쿡 구르니까 그럼 형도 늦어. 왜 일찍 와? 그러면서 왜 형이 스트레스 받아? 형 늦으면 되지. 이런 새끼예요 얘는. 준영이는 언제 올지 모르겠네. 자 23분
23분에 박준영의 모습이 서서히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 있어? 제 생각보다는 다 일찍 모였어요. 몇 시야? 데리러 온 다음에 갑자기 오라고 해가지고. 아, 그럼 변명하셔야지. 몰라. 아, 나 진짜. 야. 왜? 사과부터 해, 늦었으면. 뭘, 지금 뭐, 몇 분을 기다리는 줄 알아. 방송 중이야? 촬영 중이야. 자, 현재 23분에. 뭘 이런 식으로 나쁜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해. 3분을. 저기에서 기다린 나는. 나는? 뭘, 너는 뭐. 저기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여러분. 어디, 저기가 어디야? 뭐. 집에 있으라고 해가지고 있던 거야. 형이 고생이 많다. 자, 둘에 대한 들으셨죠? 이거를 아니 집에 있으라 해놓고서 이제 사람 개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막 거기 있으라 했다 뭐라 했다가. 제가요? 왜? 제가 집에 있으라 했다고요? 나도 집에 있으라고 아니, 했어요. 아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지민이네에서 출발한다고. 어. 이 새끼 둘이 6분 차이에요. 아니 아니 12시에 우리 집으로 온다고 했고 너도 니네 집으로 온다고 했지. 근데 뭐 저 카톡을 켜요? 뭐가? 12시에 제가 집으로 간다 했어요? 카톡 켜요? 내가, 아니 형이 또 유리하게만 삭제해서 막 아니 말고. 아니 지금 바로 실시간에 기분이 와! 아니 잠깐만. 아니 여러분들 지난이네? 미친 새끼들이. 아니 아 신장발을 아무튼 수원으로 가서 재밌는 영상 또 찍어 오도록 하겠습니다.